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닐라 카라멜 모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필요한 재료는 우유, 바닐라 시럽, 카라멜 소스, 휘핑크림, 그리고 원두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역시 브라운백 커피의 테라 원두. 이제 거의 다 먹어가고 있어요. 원두는 18g 계량을 해줬습니다. 한지 필터, 레벨링 툴로 레벨링을 해줄게요. 템퍼로 템핑을 해줄게요. 원형 필터. 우유를 150ml 계량을 해줄게요. 그 다음 바닐라 시럽을 20ml 계량을 해줄게요. 그리고 카라멜 소스를 5ml 정도 넣어줍니다. 에스프레소에 계량해둔 시럽을 넣고 잘 섞어줄게요. 이제 바닐라 카라멜 모카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컵에 얼음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우유를 부어줄게요. 바닐라 시럽, 카라멜 소스를 넣어서 섞은 에스프레소를 부어줄게요. 마지막으로 휘핑크림을 올려줍니다. 짠! 이렇게 해서 바닐라 카라멜 모카가 완성이 됐어요. 크림이 올라간 커피는 자주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커피로그 마스를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서 좋긴 한데 건강이 걱정이 되긴 하네요. 먹어볼게요. 나머지 커피는 영상 편집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른 커피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